일단은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작년에 이제 해조 이방원이 너무나 강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연속으로 가긴 좀 쉽지 않아요. 보통 이제 작년에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네. 연초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경제를 드디어 오픈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뭐 흔히 말하는 뭐 리오프닝 섹터죠. 중국이 2년 만에 제대로 여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작년에 너무 꽁꽁 닫아가지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도 이게 열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벌지, 중국 지표가 얼마나 줄지, 사실 아직은 가늠을 못해요.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중국 소비 쪽에 많은 사람들의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잘못 들어가면 좀 물려요. 왜냐하면 또 올랐어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비중을 늘리는 게 좋지. 지금 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 업종을 이기기가 좀 힘들어요. 워낙 지금 올해 상반기 여기가 임팩트가 제일 세니까. 그래서 일단 작년에는 태조 이방원에서 올해 상반기는 약간 중국 쪽 관련된, 그게 꼭 중국 소비지만 있는 게 아니라요. 중국인들이 소비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스마트폰도 살 거 아니에요. 가전제품, 가구. 네. 그럼 거기 들어가는 중간제 반도체, 뭐 MLCC, 카메라 모듈, 네. 이거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 회사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네.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부품. 그래서 네. 중국과 관련된 한번 밸류체인들을 공부해보시고 거기서 주가가 안 올라간 게 있다. 좀 작년에 너무 안 좋았다. 이런 기업들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데 하반기는 좀 달라질 것 같은 게, 상반기에 중국이 이렇게 좋아지는 걸 다 반영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네. 좋아지는데 이미 주가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는 중국 소비보단 상반기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땐 태조 이방원이 좀 쉴 것 같아요. 다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중국 소비주하고 태조 이방원을 다 사기가 좀 힘들어요.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네. 하반기에는 태조 이방원. 사실 저는 그중에서 태양광, 조선 2차전지를 좀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 세 개 업종은 상반기에 좀 조정이 나온다. 네. 그러면 좀 비중은 늘려가보자. 하반기를 대비하고. 네. 다만 상반기에 좀 시장을 이끄는 건 중국 소비가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약간 나누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소비를 좀 한다면 일단 반도체. 반도체는 아직도 많이 못 올랐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있죠. 네. 이쪽이 여전히 못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정유회사들. 정유회. 이 세 개 업종은 아직은 좀 주가가 못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한번 지금도 네. 투자해볼 만하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이에요. 거기서 내가 어떤 섹터에 한번 공부를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런 건데, 요즘에 가장 핫한 게 1월달 들어와서 로봇이에요. 아, 로봇. 네. 요즘에 로봇 너무 뜨겁잖아요. 왜냐하면 로봇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고령화 시대 오죠. 또 한 가지가 미국이나 이런 유럽 국가가 옛날에는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다 막 공장을 지어요. 네. 인건비 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반대예요. 기업들 입장에서 야, 인건비 부담 생각하니까 이제 자동화를 해버립니다. 공장 자동화의 가장 네. 중요한 게 로봇이죠. 네. 로봇 기업들에서도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회를 찾아보시고,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중국과 이제 지금 경쟁은 하지만 세계 1등 정도로 올라왔죠. 로봇 기업 중에는 아직 적자 기업도 많고요. 네. 우리가 후발주자예요.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네.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했거나 대기업을 투자해도 되겠죠, 사실은. 예. 로봇주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고, 또 하나가 저는 자동차 아닌가. 자동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끊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네. 아까 로봇처럼 자율주행 섹터도 한번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분명히 저는 한번 여기서 큰 기회가 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은 다 비슷하게 연결돼 있어요. 네네. 저는 사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다. 반도체 쪽에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올해 2분기까지는 실적이 네. 되게 안 좋아요. 삼성이 사업부가 많아서 네. 전체가 다 적자는 아니에요. 합치면 네. 흑자인데 네.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적자날 것 같아요. 삼성전자마저도. 왜 그러냐면 재고가 너무 많대. 재고를 없애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재고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재고 부담이 생기는데 이걸 털어야 되는데 안 받아줍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손실이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반도체 가격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냐, 반도체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이거를 2분기까지는 지금 안 좋을 거로 예상들을 해요. 저도 진짜 하이닉스가 이렇게 적자 볼 줄 몰랐는데 왜 주가가 지금 오르냐면요,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하냐면 올해 2분기 딱 지나면 3분기부터는 좋아진다. 주가가 보통 6개월 선행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적자 난 거 미리 선반영을 해버렸어요. 하반기에 좋아지는 것 때문에 네.
미리 올라간다. 근데 하반기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지금 모르잖아요, 정확히는. 네. 그래서 우리가 4월, 5월에는 한 번 더 네. 체크는 해봐야 돼요. 아무튼 하반기는 반도체 좋아질 것 같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상반기는 굉장히 좀 실적은 안 좋은 건 사실이다. 첫 번째가 지금 작년에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감산한다고 발표했죠. 네. 지금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이 3사가 과점이거든요. 삼성은 감산 안 한다고 했지만 지금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업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조금씩 감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럼 공급이 줄면 네. 우리 배웠잖아요. 당연히 가격은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 뭐냐면은 이 반도체 경기가요. 희한하게 네. 금리에 연동이 돼요.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네. 금리가 너무 세게 오르잖아요. 네. 실제로 수요가 죽어요. 금리가 올해 상반기면 이제 동결로 갈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금리 안 올리죠. 근데 금리 인하하면 반도체는 원래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통화정책 면에서도 네. 하반기가 좀 유리하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중국이 드디어 리오프닝 하잖아요.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30% 수요. 수요가 당연히 늘겠죠. 근데 그 수요 느는 게 아마 2분기나 3분기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메모리 쪽은요 네. 두 가지가 있는 게 네.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파운드리가 있는데 네. 아직은 시스템 반도체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올해 메모리도 중요하지만 네.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 파운드리 쪽에서 정말 좋은 제품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TSMC랑 진짜 제대로 된 경쟁을 해서 기업 가치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올해 파운드리 쪽 네.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두 개 회사 있잖아요. 네. 삼성, 하이닉스도 네. 여전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어차피 올해 상반기 지나면 네.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네. 그걸 본다면 네. 지금도 주가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 과거 평균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반도체 네. 좀 매력이 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들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소부장에서 일단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투자를 줄인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반도체 장비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당장은 반도체 뭐 설비 투자가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요 공장을 짓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는 처음에 네. 장비를 입고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설비 그 클린룸이라고 있어요. 네. 뭐 그 방호복 같은 거 입고 막 사람들 걸어다니잖아요. 아, 거기에 클린룸이에요. 그 안에 환경이 네네. 그런 것들을 설비를 해주는 장비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인프라 장비라고 하거든요. 그런 장비 아니면 배관 설비 가스 같은 거 이제 배관 만들어 가지고 네. 뿌려주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용어로 인프라 장비라고 합니다.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업황과 네. 상관없이 네. 이게 좀 트렌드거든요. 좋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인프라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이 반도체 공정이 옛날보다 너무 복잡해요. 네. 하다 보면 오류 나오거든요. 그걸 못 잡아주면요. 그냥 네. 도로함이 타버려요. 그래서 검사가 정말 중요해져요. 테스트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 검사 장비 만드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저는 좀 굉장히 앞으로 네. 유망할 수 있다. 중국이 옛날에 디스플레이도 못했잖아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겨버리잖아요. 모든 IT 제품은요. 돈과 인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는 그게 참 어려운 게 네.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중국이 돈도 있고 인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회사들이 한국을 많이 쫓아왔어요. 중국 반도체가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그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 그래요? 서늘한 건데 네, 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미국이 중국이 반도체 이 노력하는 걸 알고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맛만 먹으면 할 수는 있어요. 네네. 언젠가는. 언젠가는. 예, 근데 네. 그게 많이 쫓아온 건 사실인데 네. 다만 미국이 이걸 막아버렸기 때문에 중국은 다시 못 만든다.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우리나라한테 부담이나 미국이 막아줬기 때문에 일단 한국은 한숨 돌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인텔의 그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름이. 근데 이게 네. DDR5를 지원하는 이제 새로운 CPU인데 서버에 들어가죠. 근데 아, 이제 네. 이게 원래 나온다고 했던 지가 2년 됐어요. 드디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DDR4하고 5는 기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호환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래서 새로운 CPU에 이걸 탑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DDR5 아마 주문이 5월부터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서버 업체들이 미뤘던 투자를 아마 이 발매와 동시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수요 회복에도 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속도의 문제는 우리가 한번 5월, 6월의 데이터를 보면서 파악은 하시되 분명히 이건 플러스 요인이지 마이너스가 될 리는 없다. 그래서 그렇겠네.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한번 네. 올해 봄 지나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